네, 이분들도 머리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에는 최근 신청하신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32살 A씨는 지난 14일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국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9번을 눌러주세요. 안내 멘트에 따라 연결된 곳에선 난데없이 신청하지도 않은 미국 비자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지난달에 신청하신 미국 관광 비자가 지금 거부된 것으로 확인이 되시는데 본인이 신청하신 건 맞으시죠? 아니요, 신청한 적 없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다른 계좌로 금융자산을 빨리 옮기라고 권유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미국 관광 비자가 신청된 걸로 봐서는 정보가 유출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법적으로 악용이 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바로 신고 조치를 해드릴 거고요. 네. 이 전화에 속아 A씨가 날린 돈은 1,600만 원. 최근 두 달 새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사칭한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0명이 넘고 피해액은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유선상으로 금융거래 정보나 자금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사실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을 상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차명 계좌만 챙기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